이렇게 강력한 파워에 밑에 산바리가 있어가지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풀사이트 D21입니다. 짐만 갖다 놔놓고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바람. 고등어입니다. 버스다고. 아, 타프만 펼쳐놨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어. 텐트를 쳐야 되겠어. 아, 이제 텐트도 피칭을 해봐야 되겠네요. 팩만 박으면 끝입니다. 그들이 자꾸 발에 걸려서 야광 스트링에 가드를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팩만 지금 뒀고 3면은 개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방을 하면 다 보이죠? 저쪽으로까지. 아, 이제 텐트까지 설치 끝냈고요. 가드램프까지 이제 설치했습니다. 타프 두 개 설치했고, 비가 아까 조금 왔다가 그쳤는데, 지금 1, 2인용 텐트 하나 피칭해 봤고요. 사면 개방형입니다, 이게. 시 슬림 테이블 하나. 이 가점에서 놓은 건데, 네, 40에 60이에요. 딱 알맞겠어. 오늘 썼네요. 플라이 가 있어가지고 펼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 힘을 강하게 받지는 못하다. 그러면은 완전히 내 방향 다 오픈. 요건 이제 아까 놨는데 여기까지 오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픈하면은 완전히 내 방향 오픈. 아, 플라이도 올렸어요. 타프 치고. 아, 이 2인이 딱 잘 수는 있는데 혼자 자야 딱 맞을 것 같아. 이 텐트나 확실히 천정에 선풍기 하나 달아놓으니까 낫네요. 원래 무선 충전으로 되는 건데 지금 뭐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선을 연결을 해놨어요. 아침에 보게 되네요. 난지 캠핑장에 짐이 많았어. 약간 작은 듯 했는데 괜찮네요. 여기 삼행개방행이라 강력한 파워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거 산 지 한 4년 정도 넘게 됐거든요. 그래도 뭐 전혀 쓰는데 이상이 없고요.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왼쪽으로 하면은 이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풍 고정입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는 고정. 이렇게 고정. 약풍 지 캠핑장에 아침에 살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습입니다. 그냥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형태로 돼 있어. 지금처럼 여기 걸었거든요. 이걸 이제 가지고 천정에 그시면 되죠.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천정에 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산발이는 떼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떼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트 호스 번호하고 서큘레이션. 자 이제 텐트 출사고 이제 가랍니다. 네, 이제 파트너 마무리.